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9페이지 상호공사 쪽하고 유리공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미 유리공사. 자, 창호미 유리공사 쪽은 기본적인 뭐 창호 부분 쪽이 조금 비율적으로 조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유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창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창호를 개구부라고도 칭합니다. 개구부. 그래서 보통 창하고 문. 그래서 윈도우하고 도어 문을 합쳐서 보통 개구부 창 또는 창호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창호에서 보시면 269페이지 뭐 종류적인 측면에서 기능에 의한 분류. 자, 문뭐 창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기능이라는 것은 개폐 방법입니다. 개폐 방법. 자, 개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바로 기능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다지. 보통 우리 아파트 문들이 거의 여다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다지. 여다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다지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뭐 우리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든 또는 방문이든 열고 닫는 문을 여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다지는 거기 보면 문 지돌이 보통 경첩이나 이런 돌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것을 문에 달고 여닫는 문이 여다지 문이 됩니다. 근데 여다지는 이 문지돌이를 갖다 보통 어디에 설치하는 문틀, 선틀에다 설치해서 문을 여닫는 유형이 됩니다. 근데 여다지에는 보통 안여다지가 있고요. 안여다지. 안으로 여는 안여다지가 있고 밖으로 여는 방여다지 개념이 있습니다. 방여다지. 그러면 보통 방여다지는 어느 때 하는가?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설계를 합니다. 방여다지는 아파트 현관문과 같은 방화문들. 방화문은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보통 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여다지는 보통 독립성, 프라이버시, 우리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해서 방문이나 이런 화장실 문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안여다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여다지는 방여다지로 설계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기타 문은 안여다지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미석이가 나오고요. 미석이. 자, 미석이 형태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미다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다지. 자, 두 가지를 혼돈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미석이하고 미다지 차이점은 이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는 형태는 같습니다. 옆으로 미는 형태는 같은데, 자, 미석이는 밑에 레일이 두 개가 설치돼서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에 미 상하홈대에 문 한짝을 다른 한짝에다 밀어붙이는 형태고 미다지는 밀어넣는 겁니다. 벽 속이나. 그래서 거기 6번에 보면 미다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일을 설치해 벽에 밀어넣는 거예요. 얘는 밀어넣는 문이에요. 얘는 벽에 밀어넣는 문이고요. 벽에 밀어넣는 문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가 오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닫이는 자, 지하철 문. 자, 생각하시면 지하철 문을 보시면 벽 속으로 밀어 들어갑니다. 100% 열립니다. 그것이 미닫이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석이는 한쪽 옆에 뭐다? 밀어붙여 놓은 겁니다. 한쪽 옆에다가. 한쪽 옆에 밀어붙여 놓은 겁니다. 얘는 밀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밀어붙이는 형태입니다. 밀어붙이는. 밀어
붙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 붙이는 것이고. 이거는 붙이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가 안 열립니다. 50%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자 했고 그건 3번에 자제문 되겠네. 자제문. 뭐 자유경첩이나 포문이 달고 문을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는 문인데 자 여닫이는 여닫인데 보통 이렇게 된 문들이 자 자제문입니다. 미시오 당기시오 양쪽으로 다 열리는 것을 자제문이라 합니다. 자제문도 여닫이는 여닫인데 얘가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는 자 여닫이문이고 그다음에 저절로 닫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해전문 개념은 출입구의 통풍 기류를 자 방지하고 출입이는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것. 그래서 보통 어디에 설치는가 하면 1층 부분이 안에 공간이 대공간일 때 그럼 보통 일반 여닫이나 미석이나 미닫이 이런 문을 열게 되면 외부에서 차가운 바람이 막 들어와요. 여름에 더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해전문이다. 그래서 이 해전문이 4번의 이 해전문이 바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보면 에너지 절약 목적 개념이 됩니다. 절약 목적. 그래서 이 해전문이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방풍 구조. 그래서 바람을 막아줌으로써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전문. 전문이란 것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해서 이제 병풍처럼 여닫는 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은 그래서 문, 큰 방을 분할하거나 개방. 자, 그래서 보통 이거죠. 방이 이렇게 크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문을 설치해서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걸 딱 접으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방을 딱 해서 개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전문입니다. 병풍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 개념이고요. 전문.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시험상은 미석이하고 미닫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실제 답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자제문하고 해전문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자, 목재 창호가 나오는데 자, 이 목재 창호는 창호를 종합 문제를 내면서 답은 플러시 문에서 유도시켰습니다. 자, 보통 1번에 본 플러시 문이 나오고요. 플러시 문 2번에 보면 양판문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에 자, 보통 방문들이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판문. 이둘 중에 하나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71페이지, 자, 그림을 보시면, 271페이지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제일 우측 그림이 플러시 문이고요. 제일 우측 상단이 플러시 문입니다. 그래서 200제 그리고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양판문입니다. 양판문. 그래서 차이점은 그래서 이제 271페이지,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판문에 대해서 정의 내려놓고 있죠. 27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울금이 뭐 선대나 중간대 음막 이걸 울금이란 것은 문의 뼈대를 울금이라 해요. 울금이는 문의 뼈대입니다. 문의 뼈대가 되는 뼈대들을 전부 다 골조가 될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울금이라 해요. 울금이를 짜놓고 양판을 넣은 겁니다. 정관 그 중앙에다가 그래서 거기 보면 양판문이란 것은
넓은 판을 끼웠다는 거예요. 양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울거미를 짜놓고 나서 이제 바깥에 끼 울거미죠. 이 안에다 넓은 양파, 넓은 판을 끼워놨다는 거네. 넓은 판. 양파, 넓은 판을 끼워놨다고 해서 양판문이라고 쳤네. 양판을 끼워놨다고 해서 양판문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유리를 끼워넣으면 유리문 개념이 되고요. 여기에다 넓은 판을 갖다가 설치했다고 해서 자, 양판문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시문 개념은 플러시문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시문은 이렇게 있으면 자, 울거미를 대놓고 울거미를 설치해놓고 중간에다가 이제 살대를 대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문에 측뼈대를 짜놓고 나서 중간에다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살대를 갖다 설치하는 게 울금이 되어놓고 뼈대 되어놓고 나서 중간에 살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면에 합판을 교착한 것이 플러시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가 고급화되고 문을 새로 설치하면 양판문 형태고 아니면 이겁니다. 플러시문. 그래서 보통 방문을 바라서 볼 때 평평하면 플러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철감이 있으면 양판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통 플러시문은 표면이 평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얘는 전체 목재가 눈에 보이는 반면에 얘는 안에 뼈대는 안 보입니다. 얘는 뼈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양판문. 근데 얘는 뼈대가 안 보입니다. 양쪽에 합판을 양쪽에 대어놨기 때문에 뼈대가 보이지 않는 것이 플러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플러시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문이 그 변형이나 뒤틀림 같은 이런 변형이 적은 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심실문이나 화장실문이 거의 대부분 플러시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급 아파트 되면 양판문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을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부재의 명칭 개념에서 자 마중대하고 자 염임대가 3번,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중대하고 염임대. 자, 마중대하고 염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창문틀은 문틀이 이렇게 있었어요. 문틀이 있으면 이 목재 창호에서 문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창문입니다. 4짝짜리 창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4짝짜리 창문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보시면 이런 형태로 목재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안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열렸잖아요. 두 개를 양쪽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을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보통 이걸 창문을 창대라고 하는데 창대 중에서 수직을 갖다가 선 것을 선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선대인데 자, 요 지금 현재 요 선대는 둘이 같은 레일이 있기 때문에 두 채를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맞닿는 선대라 해서 이걸 마중대라 해요. 얘를 마중대 서로 맞닿는 선대라 해서 마중대란 용어를 쓰고요. 그런데 여기는 레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자 선대가 서로 염여지고 있어요. 여기는 서로 맞닿을 수 없어 레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염임대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염임대. 염여지는 선대는 염임대고 서로 맞닿는다 해서 마중대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마중대는 맞닿는다, 맞닿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포인트가.
그리고 여며지는 선 때가 여밍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밍대하고 마중대를 구분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풍소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게 풍소란이에요. 자, 서로 마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목재니까. 그래서 덧대오는 그 부재가 바로 풍소란 개념이 됩니다. 풍소란. 풍소란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철제 창호의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적인 측면에서는, 철제는 지금까지 뭐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철제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철제 창호입니다. 철제 창호가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시험에 언급이 된게 276페이지, 거기 보면 용어 정리에서 얘가 유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멀리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멀리온. 멀리온이라는 것은 창 면적이 클 때, 자, 보통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창문이 굉장히 이렇게 크면, 자, 이 창문 틀만 있고, 여기 유리가, 이렇게 유리만 있으면, 이 유리가 바람이나 진동에서 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강판을 중공형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것을 가로, 세로 이렇게 대준 중간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틀. 이렇게 해서 구획을 해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대주면 돼. 이것을 멀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멀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온 개념은, 자, 그창 면적이 클때 창의 보강이나 미관을 위해서 되어주는 중간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멀리온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하단 알루미늄 창호가 나옵니다. 얘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자기 자체적으로 세 문제 냈고요. 종합 문제 지문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창호는 뭐 장점은 비중이 무게가 철의 약 3분의 1밖에 안 돼요. 경량이라는 거죠. 가벼워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녹슬지 않고 사용 연한 깁니다. 그런데 단점 보시면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 등 알칼리성에 약해요. 직접 접촉하면 이 부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저 중성재를 도포하거나 이렇게 해서 격리재를 이용해서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자, 약 알칼리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루미늄은 약해요. 알칼리에 약하다는 거, 약 알칼리성이라는 거. 그래서 알칼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로 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런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 그래서 콘크리트 등에 알칼리성에 접촉할 때는 공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중성재를 도포하거나 경리재를 이용해서 시공합니다.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가 조금 까다롭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전기화학적으로 이질 금속재하고 접촉한 부식당해요. 알루미늄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하고 접촉하면 알루미늄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는 전부 다 부품이 알루미늄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좀 정리해 두실 것이,
280페이지 보면 장호철물이 나옵니다. 장호철물. 뭐, 시험에 가장, 장호철물 부분이, 뭐, 시험에 가장 빈번히 자주 언급이 되는 데가 장호철물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유경첩은 얘는 자제문에 쓰는 겁니다. 자제문. 자제문이란 것은 안팎으로 자유로이 겹해되는 게 자제문입니다. 자제문. 그래서 여다지는 여대 자제 여다지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기 보시면 자 몇 번인가 하면 11번에 보면 경첩이 나오죠. 경첩. 자 11번의 경첩 이 지돌이는 일반 여다지문이죠. 여다지문. 여다지문의 자 지지철문입니다. 그런데 자 보통 아파트 뭐가 됩니까? 얘는 이제 방문이죠. 침실문이에요. 요 화장실문에 달린 것이 경첩이에요. 그런데 일반 경첩 가지고는 한쪽으로 밖에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 안 여다지든 하여튼 한 방향으로 밖에 안 열립니다. 경첩은. 그런데 자유경첩을 썼을 때는 안팎으로 자유를 여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피벗 힌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피벗 힌지는 자, 피봇이라 쓰는 분도 있고 간혹가다 피벗 힌지 보통 지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보통 가장 무거운 문에 달죠. 그래서 이제 피벗 힌지 지돌이 개념은 자, 일반 11번은 여다지의 기본적인 겁니다. 목재 여다지와 같이 무게가 가벼운 면에는 경첩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우면 이래가지고 무겁게 철문이 되면 무거워요. 그러면 경첩 가지고 안 됩니다. 경첩으로 해놓으면 문이 금방 고장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상하의 방화문에는 아래 위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 저걸 쓰는 겁니다. 이것을 피봇인지라고 해요. 그러면 경첩은 일반 아파트 침실문이다 보면 되죠. 방문, 아파트의 침실문에 사용되는 힌지고 그 반면에 피봇인지 지돌이는 무거운 문입니다. 무거운 문의 힌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파트 세대 현관문, 방화문, 아파트의 세대 현관문인 방화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여다지문에 사용되는 것이 피봇인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얘들 둘이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경첩은 저절로 닫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얘는 무거운 여다지고, 이거는 가벼운 여다지문에 사용되는 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플로아 힌지. 자, 플로아 힌지는 자, 바닥 지돌이라고 칭합니다. 바닥 지돌이. 그러면 이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하고 이두 가지가 자제문에 사용되는 거야. 자제문이네. 안팎으로 게. 그러면 보통 가벼운 여다지는 자유경첩을 쓰고 자제문 중에. 근데 무거워지면 자유경첩이 뚝 떨어지면 스프링이 고장 금방 납니다. 그래서 플로아인지 바닥지돌에서 그래서 이 플로아인지는 자 강화 유리문 기억하시면 돼. 강화 유리문과 같은 무거운 중량의 자제문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량 자제 무거운 자제문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어떤가 하면 얘는 플라인지는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한 거야.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을 해 놓은 거야. 바닥에 매입을 해 놓은 매입을 해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플라인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기능이 문을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절로 자 닫히는 기능을 가지는 문이 바로 플로아인지 바닥지돌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레퍼토리 인지가 나오네.
자, 4번의 레퍼토리 힌지는요. 4번은 점대 공중 화장실 문을 생각하시면 돼. 공중 화장실 문 생각하시면 돼. 변기 대변소 문. 그러면 공중 화장실에 사용되는데 문이 저절로 닫힙니다. 문을 탁 닫게 되면 문이 저절로 닫히는데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얘는 약간 열린 상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럼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약간 열린 상태, 열린 상태는 대략 한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레퍼토리인지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에 없으면요, 사람이 없는 줄알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장이 나면 닫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열어보시면 돼요. 밀면 사람이 있으면 잠그놨고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보통 요새 오피스텔 사무소 건물의 화장실도 다 이걸로 가는 게 있고 레퍼토리인지로 간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에는 문이 닫혀 있다. 그럼 그게 고장이 난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도어 클로저, 6번의 도어 스톱 개념. 자, 이 개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도어 클로저를 우리가 도어 체크라고도 칭합니다. 도어 체크. 그래서 보통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무겁습니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저절로 닫히기 위해서 상부에 설치된 게. 그러면 보통 문하고 문틀의 상부에 설치돼, 우틀에 설치해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 그래서 이건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6번에 보면 도어 스톱. 그러면 요거는 아파트는 세대 현관문 생각해. 아파트 세대 현관문 상부 생각하시면 돼. 이것이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의 개념이 됩니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즈. 그리고 6번에 도어 스톱 개념. 도어 스톱은 자 보통 여러분이 도어 스톱 개념 무엇을 도어 스톱이냐? 자 얘가 설치되면 도어 스톱이 거의 없습니다. 얘가 설치되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파트 방문이나 화장실 문 같이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 설치 안 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문을 확 열면 문하고 벽이 충돌합니다. 문하고 벽이 충돌하니까 문짝이나 벽면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도어스톱. 도어스톱은 문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 벽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되는 거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에서 벽하고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문짝이나 벽을 보호해주는 철물을 도어스톱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저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실 것이 13번에 보면 도어홀드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어홀드. 도어홀드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어클로저 때 문이 자꾸 닫혀요. 그럼 밖에 많은 물건을 가져왔는데 문이 한 번씩 닫히면 열받습니다. 그래서 말발굽 생각하시면 돼요. 말발굽이 도어홀드입니다.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게 고정시키는 것이 도어홀드 개념입니다. 그러면 도어홀드하고 도어스톱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도어홀드는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실린더 자물쇠는 자 일반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실린더 자물쇠입니다. 아파트 세대 현관문 보시면 밑에 있는 것 둥글게 돼서 돌리는 거 아니면 손잡이 이렇게 돌려서 이런 게 바로 실린더죠. 안에 실린더가 들었다 해서
실린더 자물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이치는 원래 야간 자물쇠라는 건데 쉽게 이겁니다. 보통 옛날엔 설치됐는데 지금은 거의 디지털 도어록이나 지문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치는 밖에서는 열쇠로 엽니다. 근데 안에서는 손잡이로 탁 하는 거예요. 보통 보조 자물쇠로 설치됐던 게 옛날 아파트에 보조 자물쇠. 그것이 나이트레이치. 이거는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주는 자물쇠가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오르내리꽂이쇠. 오르내리꽂이쇠는 자, 이게 오르내리꽂이인데 뭐 꽂이쇠는 가로 꽂이쇠도 있고요. 옛날에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로 꽂이쇠였고요. 오르내리꽂이쇠는 쌍여다 지문일 때. 그러면 보통 옛날 아파트는 초창기 지어진 아파트는 1층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했거든요. 위에는 유리 넣고 밑에는 알루미늄 돼 있고 이렇게 털은.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꽂았습니다. 아니면 식당 같은데 문 닫고 갈때 안에서 이렇게 닫고 밖에서 해야 하네. 그래서 아래 위로 오르내리 꽂이세 여다지고 그다음에 크레센트는 오르내리창 미세기창의 잠금 장치입니다. 크레센트는 뭐 넘겨 보시면 282페이지 본 밑에 사진 보시면 이런 형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아파트에 이렇게 많이 식은 장치에서는 미세기창이나 오르내리 잠금 장치가 크레센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2번의 도화행거 전문의 이동 장치 도화가 여러분들 행거는 저거잖아요. 커튼이나 블라인드의 이동 장치를 행거라 해요. 그럼 문의 이동 장치라 해서 뭐라 한다? 도화 행거라고 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전문은 병풍처럼 여닫는 거잖아요. 그럼 병풍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행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화 행거라고 칭하는 겁니다. 전문의 이동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수장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공사. 자, 수장공사는 안 나올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요거는 보통 영어에서 단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수장공사는 무엇을 수장공사라고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치장을 목적으로 우리가 덧붙여대는 공사, 쉽게 마감공사들이라 보시면 돼. 마감공사들이 수장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벽에서는 뭐 가로 판벽 이런 건 공부하실 필요 없고, 자, 2번에 징두리 판벽이 나와요. 징두리란 건 하부를 징두리라 해요. 원래 징두리는 하부죠. 벽의 하부를 칭하는 용 하부, 어떤 하부를 징두리라 해요. 징두리. 그러면 벽의 하부에다 판벽대 놓으면 징두리 판벽이 되는 거예요. 판벽. 그리고 291페이지 걸레받이. 자, 걸레받이하고 291페이지 걸레받이하고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에 292페이지에 거기 291페이지 걸레받이하고 292페이지 고막이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걸레받이라는 것은 이것을 걸레받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현재 자, 건물 자, 실내 바닥하고 벽하고 맞닿는 부분에 설치된 거예요. 지금 현재 하부에 벽의 하부 쪽에. 그럼 보통 자, 이게입니다. 여기가 벽이고요. 실내 벽입니다. 이게 실내 바닥이에요. 바닥이 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설치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바닥하고 벽면이 마주치는 부분에 여기에다 이렇게 쭉 가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걸레받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레받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닥 청소를 합니다. 바닥 청소를 하면 여기 벽지가 오거나 이런 경우
벽면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벽면이 더러워지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걸레바지. 그럼 자, 벽하고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 벽 하부분에 설치된 것을 걸레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십시오. 청소 시 자, 바로 벽면이 더러워짐을 방지하는 보호하는 역할하는 것을 걸레바지.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92페이지 보면 고막이 개념이 나옵니다. 고막이. 자, 고막이라는 것은 페이지 292페이지 고막이는 자, 바깥벽 부분이 됩니다. 바깥벽 보시면 자, 보통 외벽입니다. 이건 실내 바닥하고 벽하고 맞는데 걸레바지를 설치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에요. 이게 지표면입니다. 자, 지표면하고, 자, 여기 외벽이 바깥벽입니다. 외벽이에요, 바깥벽이에요. 바깥벽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자, 이제 외벽입니다. 이 부분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50cm 정도, 내민 형태가, 들이미는 형태나 50cm 정도 높이에 이렇게 해준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 부분이 고막이에요. 이 부분이 고막이 걸레바지보다는 규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바깥벽 부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바깥벽의 외벽 쪽입니다. 이 바깥벽 외벽 쪽에 지표면 지면하고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고막이라고 칭합니다. 고막이. 자, 그리고 방음벽 개념이 나오죠. 방음. 자, 방음이란 것은 소음을 방지하는 게 사실 방음이죠. 소음 방지 개념이 자, 방음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방음.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개념, 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처리해 주는 게 재료적인 측면상 갈 때는 자, 보통 차음이 개념이고요. 차음하고 흡음 개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차음하고 흡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소음 방지라는 방음은. 그러면 보통 차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차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걸 감소시키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투과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 또는 방지하는 개념이 차음 개념이에요. 차음이고, 차음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콘크리트 같은 게 음을 차단하는 개념이네. 그래서 소리에 투과되는 걸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흡음은 소리 에너지를 흡수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를 흡수 소멸시키는 거죠. 소멸시키는 것이 흡음 개념이 되는 겁니다. 흡음. 그러면 차음은 보통 묵은 재료들을 보통 차음 재료로 쓰게 되는 겁니다. 차음 재료는 그래서 얘는 비중이 크고 무겁습니다. 중량이 크. 비중이 크고 무거운 것이에요. 중량 형태가 됩니다. 중량. 묵은 재료들로 됩니다. 비중이 크고 무거운 겁니다. 중량 묵은 재료들을 그 있습니다. 그 반면에 흡음의 개념은 흡음은 비중이 가벼운 겁니다. 경량인 것을 거의 씁니다. 비중이 경량인 것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로서는 차음 재료는 콘크리트 이런 거, 돌, 뭐 유리, 벽돌 뭐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쓰는 반면에 흡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석고판 같은 거죠? 석고보드 같은 석고 종류나 석고판이나 아니면 뭐 합판 종류 이런 거, 벽지 이런 거다 됩니다. 석고판, 합판, 뭐 섬유판이나
가벼운 재료들입니다. 가벼운 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네. 흡음하고 차음. 근데 둘이는 그런데 어떤 관계만 차음하고 흡음은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서 흡음률이 좋으면 차음성은 떨어지고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률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굴이나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아 하면요, 소리가 울립니다. 왜? 차음은 되지만 흡음이 안 되니까 소리를 흡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서, 숲도 이런 데 가면, 아 하면 소리가 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흡음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개념상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코펜하겐 니브가 나옵니다. 코펜하겐 니브. 자, 코펜하겐 니브는 나무루브, 목재루브라고도 하고요. 자,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벽에 음향 효과를 얘기해서 설치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림목 개념이 나오는데, 오림목은 소각재를 오림목이라게, 소각재를 오림목이라고 합니다. 특수한 자단면으로 세실이, 세실이는 영어로 보통 몰딩이라고 해서 가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 293페이지 그림과 같이 이렇게 곡선지게 기나 이런 부분을 이런 다듬는 처리를 했다, 가공을 했다는 겁니다. 몰딩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코펜하겐 니브라고 칭해진 겁니다. 방송국에서 먼저 써서 이 명칭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3번에 외벽의 소음 방지 구조 개념이 나옵니다. 외벽의 소음 방지. 자, 외벽의 소음 방지는, 자, 벽이니까, 그럼 보통 이겁니다. 구조체들은 차음이 돼야 돼요, 구조체는. 구조체는 차음이 돼야 되고, 흡음은 실내 마감 재료들이 흡음을 해야 돼요. 실내 마감 재료는 흡음을 해야 되고, 구조체는 차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재료는 밀실하고 무거운 것을 사용해서 일단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차, 자기가 좀, 도로가에서 차가 빵 하면 그 소음이 들리는 것은 벽을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창호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샤시를 잘하면 소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재료는 그리고 벽체는 이중벽 해주면 이중벽 공간 싹 형태로 이중벽을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 누출이 없도록 자 뭔가 뭐 공기가 통하면 당연히 소음도 통합니다. 그래서 밀실하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흡음률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적은 건데 많은 재료, 그큰 재료. 예를 들어서 흡음하고 차음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흡음률이 크면요, 차음성은 떨어집니다. 외벽은 구조체니까 차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구조체, 그럼 바닥이나 벽 같은 것은 차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감 있죠? 실내 천장 마감이나 또는 이런 벽의 마감재료 이런 것은 흡음재료 형태를 써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2절 공동주택 소음 방지 대책 이거 해놨더니 이거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이 파트입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 공동주택 있죠? 나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자 일반적인 이 기준에 대해서 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2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기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나와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자, 그럼 보통 벽식 구조는 210mm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라멘 구조일 때는
150mm 이상 하면 돼. 그래서 쉽게 아파트에 이제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해서 층간소음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럼 보통 층간소음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아래층 위층간에 진동 때문이에요. 그럼 바닥판 두께가 얇으면 소리가 더 요란해요. 그래서 두께를 두껍게 해서 중량제를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제 데시벨,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닥층, 그래서 중량충격음하고 경량충격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자, 보통 딱딱한 거 그럼 애들 있죠? 쉽게 이런 것들이 경량충격음에 속해요. 애들 장난감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뭐 접시나 밥그릇 이런 걸 떨어뜨리는 소음 이것을 경량충격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충격음이 58dB 이하입니다. 그럼 보통 이거는 읽을 때 데시벨로 읽으시면 되고요. 소음을 척도하는 물리적인 척도입니다. 물리적. 이 소음의 물리적 척도입니다. 소음의 물리적 척도 기준이죠. 척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데시벨로 우리가 측정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막 고함 지르면서 소음 내면서 소음 측정하는 거죠. 그 기계가 이거 측정하는 겁니다. 몇 데시벨이야. 그런데 중량 충격음일 때는 5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한 바닥 중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접시보다 무겁죠? 무겁고. 그런데 발바닥이 부드럽잖아요. 양말 신고에서. 거기엔 충격음이 바로 중량 중에 50dB.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된다. 58, 50dB. 정확히 구분 좀해 두십시오. 그런 측면을 공부 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뒷부분은 요새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먼저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도장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